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금 단독으로 인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전용기에 그려진 대통령 휘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습니다. 강동훈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. 자, 강 기자. 예. 이 논란이 시작된 배경부터 먼저 좀 따져보죠. 그러니까 영부인이 대통령 휘장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가 이제 핵심인데요. 예. 이 논란의 시작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. 지 의원은 어제 이 전용기를 이용해 인도로 홀로 떠나는 김정숙 여사의 사진에 대통령 휘장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. 그런데 얼마 전 이낙연 총리도 대통령 전용기 타고 출장 다녀오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때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?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예. 자, 이 왼쪽이 어제 김정숙 여사가 공군 2호기에 탑승해서 인사를 하는 장면이고요. 예. 이 오른쪽은 지난 8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군 1호기를 탑승해서 떠나는 장면입니다. 아하. 그런데 이 두 사진에 다른 점이 하나 있죠. 이 김 여사가 탄 전용기 문에는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적힌 휘장이 부착돼 있지만 이 총리가 탄 전용기에는 휘장이 하얗게 가려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 휘장 사용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긴 있군요. 예.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이 대통령 공고 7호 이 대통령 표장에 관한 건에는 이 휘장은 대통령이 탑승하는 이 항공기와 자동차, 기차, 함선 등에 사용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. 다만 영부인 지위를 어느 정도까지 보느냐에 이 해석의 문제는 있습니다.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청와대에서는 그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? 네, 청와대는 이번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이 개인 일정이 아닌 대통령을 대신해서 공식 초청을 받아 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여사는 인도에서 국빈급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고 있으며 인도 국민들에게 우리로서도 대한민국의 대표단 성격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휘장을 떼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예, 청와대도 분명히 의도하고 이렇게 한 거군요. 예. 그렇다면 과거 영부인들이 외국 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? 일단 김정숙 여사의 단독 방문은요.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2002년 미국 뉴욕 방문 이후에 16년 만의 일입니다. 예. 당시 이 여사는 유엔 아동특별총회에 김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참석을 했는데요. 출국과 귀국 모두 인천공항에서 민항기를 이용했었습니다. 그리고 앞서 1999년 일본 센다이 방문 때 역시 민항기를 이용했다고 합니다. 외국 정상들의 부인도 뭐 종종 혼자 다니지 않습니까? 예. 어떻게들 하고 있습니까? 얼마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이 아프리카 단독 순방이 이슈였었죠. 그때 사진을 보면요. 이 미국 대통령 휘장이 아닌 미 공군성 휘장이 걸린 비행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옆에 사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동행했을 때 붙는 미국 대통령, 이 미국 대통령을 상징하는 휘장이라 이런 것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예, 있죠.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군요. 예, 맞습니다. 2014년과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인 미셸 오바마 영부인이 이 딸들과 함께 베이징 방문과 유럽을 순방했을 때도 이 마찬가지로 이 미국 공군성 휘장이 달려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.